와우. 제가 먹은 조각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어요. 강추 짱. 네, 안녕하세요. 연예인 맛집의 김치호입니다. 지난번 만나 뵀던 우리 피자 연구하시는 박희수 연구원님 같이 나와 있는데요. 왜 오늘 또 같이 나왔냐. 제가 그날 파덕 피자를 그렇게 먹고 집에 가면서 생각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오늘 먹은 피자는 내 피자가 아니다. 아, 익숙한 맛의 피자가 네. 떠오르셨군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는 피자가 먹고 싶다 하면 뭐 맛집을 갈 때도 있지만 보통 집에서 배달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저희 고메 피자 같은 그런 가공식품 피자를 사실 돌려 먹거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맛있는 배달 피자를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또 저희 전문가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섯 종류 피자를 먹을 건데 배달을 다 시켰고 거의 도착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약간 두근두근 거려요. 지금 심장이. 같이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알볼로 왔습니다. 피자 알볼로. 예이. 와우, 피자 알볼로에서 시킨 서울 핫도그 피자가 왔습니다. 요거의 특징은 또 뭐예요? 사실 알볼로 피자가 한 네. 판에서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게 특징인 피자이기도 해요. 네. 이것도 언뜻 보면 하나의 플레이버 같지만 네. 소스가 다르거든요. 보시면 하얀 부분이 렌치 소스. 어디 있어요, 하얀 부분? 여기 하얗게. 이거 피자 아니에요? 옆에 하얗게 렌치 소스가 있어요. 아, 여긴가요? 네 가지 소스를 네. 썼는데요. 네. 렌치 소스, 네. 그리고 체다 소스, 네. 그리고 레드 소스랑 브라운 소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콰트로. 이렇게 콰트로.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거를 알아봤습니다. 네 가지. 네, 그렇죠. 콰트로 소스입니다. 여기는 도우가 까만색이에요. 이게 알볼로 피자 도우 특징이 흑미도우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여지시는 이게 네. 보라색 바닥에 네. 흑미도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건강 그쵸, 느낌. 건강하고 네.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먹은 조각은 체다 소스인 것 같아요. 제가 먹은 조각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어요. 안에 올리브도 들고, 옥수수도 들고, 딱 그 소세지가 하나 통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씹었을 때 그 약간 그 소세지 그 뽀득거리는 네, 느낌이잖아요. 네, 네. 씹을 때 식감이 좋아요. 네, 그 느낌 진짜 좋아요. 내가 진짜 핫도그를 먹는구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점을 발견했어요. 나도 모르게 소세지를 많이 먹게 돼요. 아, 도인 먹었는데 피자 위에 지금 소세지가 없어요. 네, 그 약간 슬퍼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아몬드가 있어요. 맞아요. 엄청 얇게 썬 편몬드. 네, 아몬드 슬라이스. 네.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 좀 약간 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소한 거, 치즈의 고소함이랑 또 사실 아몬드 고소함은 약간 다르잖아요. 맞아요. 너무 완벽한. 그렇죠. 네. 싫어할 수가 없는 조합이. 그렇죠. 이건 뭐 끝났다고 봐야지. 새로운 피자 왔습니다. 유로코. 네, 이번에 먹어볼 피자는 유로코 피자의 블랙 소시지 피자입니다. 여긴 좀 다른 게 소세지 색깔이 블랙. 그쵸. 이름대로 독특한 외관인 것 같기는 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맵네요. 네. 맵질이에요? 저 매운 걸 잘 못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식품 연구하면서 매운 걸 못 먹어도 식품 연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끊어 먹는 거 봐요. 네. 아, 그렇다고 막 너무 아, 매워 이런 건 아닌데 매콤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매운맛은 청양고추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일반적인 매운맛보다 맞아요.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약간 은은한? 그 약간 더 담백한 것 같아요. 약간 마요 메이스의 소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중화제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쵸. 되게 진짜 조화롭게 잘 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뭔가 딱 먹었을 때 균형 잡힌 느낌이 있어서 저는 다시 사 먹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먹어볼 피자는 또 미국 피자니까 발음을 또 잘해야 돼요. 존슨빌 피자. 네, 존슨 아닙니다. 그렇죠. 존슨빌 피자고요. 이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역시 또 이제 존슨빌 그 여러분 소세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존슨빌의 소세지가 올라간 그 핫도그 피자입니다. 보니까 소세지랑 네. 옆에 고구마 무스 같이 생긴 토핑이랑 네. 레드시 피클을 다져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미국의 그 스트리트푸드 딱 그쵸. 핫도그를 맞아요. 펼쳐놓은 듯한 모양이 조각마다 그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진짜 그 핫도그 피자에 네. 딱 어울리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맛도 그런지 한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도우가 너무 폭신폭신하고 딱 김치호님이 좋아하시는 그 미국식 피자의 맞아요. 도우와 그 토핑 맛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고구마무스가 치즈 맛도 엄청 많이 나가지고 이것만 먹어도 맛있네요. 그냥 있거든요. 포크도 사용하고. 저는 지금 포크 되게 보이세요? 포크 되게 깨끗한 거? 오늘 처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렐리시 피클이 되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은 게 맞아요. 느끼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 이 상큼함이 그때 딱 느껴지면서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이게 전순비 때문에 부대찌개가 존순탕이 된 건가? 그건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아 부대찌개 연관은 아닙니까? 네. 피자 연관이라서 모르시나 봐요. 음식에 대해서 다 할 줄 알았는데 고구마 무스가 네.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 이것도 단짠이에요. 단짠단짠 끝났어요 이거. 피클이 이렇게 갈려져 있으니까 진짜 핫도그 먹는 것 같아요. 이게 피자가 아니라 강추 짠! 다음 피자. 네 이번에 먹어볼 피자는 바로 파파존스 아 미국 피자 파파존스 네, 파파존스의 소세지 레볼루션 아, 레볼루션 아. 제대로시네요. 네, 네. 사시 레볼루션 네. 딱 보시면 이름이 소시지 레볼루션이 왜 소시지 레볼루션인가 진짜 딱 알 수 있는 비주얼이에요. 맞아요. 미트러버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핫도그처럼 이 할라피뇨 렐리시 소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만 너무 이게 좀 과해 보일 수도 있는데 베이스 소스에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 맛을 좀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치즈 안에 양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양파의 그 아삭한 맛이 약간 이제 나니까 너무 고기고기하지는 않다. 나는 약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느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파로 아, 느끼신 그럼요. 거죠? 그럼요. 양파는 됐지 뭐 얼마나 더 먹어. 이걸 한번 뿌려서 아, 까먹고 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할라피뇨의 매운맛이 딱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그 렐리시 피클의 그 단맛이 맞아요. 네, 어울림성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표현 되게 잘한다. 연관해도 되겠는데요? 아, 해도 될까요? 네,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반은 약간 그냥 먹고 반은 소스 뿌려 먹고 약간 이렇게 먹으면 맞아요. 진짜 딱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피자는요 봄의 칠리 핫도그 피자입니다. 갈색으로 이렇게 있는 건 뭐예요? 아 이게 튀긴 양파를 올린 거예요. 네, 식감 용이나 그쵸 그쵸 그 향도 있고요. 자, 비주얼을 딱 보면 소시지가 통째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고 솔직히 냉동피자 치고 진짜 이런 토핑이나 이런 거는 약간... 괜히 손을 이렇게 아니 아니 나 뭐 저한테 평가받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해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토핑이 이렇게 잘 올라가 있고 햄이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있는 네.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팸인가요? 어? 어떻게 아셨죠? 저희 회사의 육가공 제품이 워낙에 품질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토핑으로 저희 소세지랑 햄류를 올렸어요. 네. 약간 익숙한 땡기는 맛을 느끼실 네. 수 있을 거예요. 안에 여기 보이시나? 여기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있거든요. 부드럽다는 증거지. 이게 그 3단 발효 숙성을 하는 도우죠. 아 이거 근데 밥 먹으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네네. 이걸로 이제 끼니를 해결하면서 딱 그 맥주를 곁들이는 배달 피자 부럽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에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피자를 네, 먹어봤는데요. 저희 다섯 판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름 배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일단 배달 피자 종류가 워낙에 많지만 오늘은 미국의 스트릿푸드인 핫도그 플레이버에 집중해서 배달을 시켜 먹어봤는데요. 네. 각 피자 브랜드마다 조금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떤 원료를 어떻게 올려서 조합을 어떻게 맞췄느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도 원하시는 특색을 선택해서 드시면 훨씬 재밌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고메 피자, 칠리 핫도그 피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홍보 열심히 하시는데 좀 한 번쯤은 사 먹어보세요. 한 번만 드셔봐 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다른 맛집으로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